중국 베이징에 있는 한 산악 지역이 얼음으로 온통 뒤덮였습니다. 나뭇가지에 생긴 얼음꽃이 참 신비롭죠. 절벽을 흐르는 물과 수증기가 추운 날씨에 얼어붙으면서 이렇게 장관을 연출한 겁니다. 관광객들은 자연이 빚은 조각 같은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내기 바쁩니다. 이 산악 지역에서만 20곳 이상에서 이런 모습이 발견된다고 하는데요. 매일 8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. 지금이 가장 멋진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기라고 하는데요. 이 추위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모습은 4월까지 볼 수 있다고 하네요.